전기차 반작용에 관계된 문제다. 그래서 17번 직류기에서 전기차 반작용이란 전기차 건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까?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계좌가 자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자는 기전정을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얘들의 임무가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기자가 이제 자속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되겠어? 충돌이 되겠지. 응? 충돌이 될 거다. 이게 뭐냐? 바로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자속은 누가 만든다? 계좌가 만드는 거야. 전기자는 기전정을 만드는 건데 전기자가 자속을 만들면 얘하고 충돌이 일어나. 이거를 반작용이다. 정답은 2번이지. 계좌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다면 전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이제 계좌지, 계좌? 얘가 계좌고 얘가 전기자지. 그런데 이 전기자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한번 그려보자. 자, 그려보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돌려보면은 얘는 요런 방향으로 자속이 만들어지겠지. 응?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N극이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어때? 서로 충돌하지?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이제 서로 요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돈다면 여기서는 자, 증가하고 여기서는 반대가 되겠지. 이런 게 뭐냐? 바로 전기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자, 이런 식의 어떤 그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 응? 그리고 여기서는 같은 방향이 되겠지. 여기서는 약해지고 여기서는 강해지고 여기서는 약해지고 응? 강해지고 여기서는 약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 전기자의 전류가 흘러서 자속을 만들면은 그 자속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도 이해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이제 기울어지는 거야. 기울어지는 거야. 이거 봐봐. 여기는 세고 여기 약해지지. 여기 약해지지. 그러니까 이게 자속이 기울어지는 거다. 자속이 기울어지는 거다. 자속이 기울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기에 있던 애들은 자, 아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았을 때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좀 어려운 얘기지? 그러면은 기전력은 어떻게 되었어? 기전력은 먼저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요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 그랬지?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기가 중성축이었었어. 그래서 VB 사인 0도가 돼서 0볼트가 나왔지. 응? 그렇겠지?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이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면은 내가 이제 기울어지면은 자 자석이 기울어진 거야. 자석이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기울어졌어. 자, 자석이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여기로 가려고 하는 이 방향과 이렇게 되면은 여기 두개 각이 만들어지니 두개 각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이건 방향이니까 필요 없어. 크기만 따지면은 여기는 0볼트가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새로운 전기적 중성칙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자, 요 방향이 같게 되는 거야. 자, 이 빨간색 빨리 봐봐. 이게 자석이 기울어졌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그럼 여기는 세타가 0도지? 여기가 새로운 중성칙이 되는 거야. 새로운 중성칙이 된다 하는 거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새로운 중성축이 된대.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편자작용.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이렇게 자석을 기울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거야. 자석이 왜 기울어지는지 봐봐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는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렇지? 여기는 약해지고 강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는 거야. 새로운 중성칙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이제 편자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전력이 생겨 안 생겨? 여기서 기전력이 생겨? 여기서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야. 응? 여기서 기전력이 생긴다 하는 거를 아까는 안 생겼잖아. 아까는 여기 똑같은 방향이 있을 때는 안 생겼는데 여기 편자 감자가 되면서 이게 생기는 새로운 중성축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 중성축이 뭐지? 0볼트가 나오는 축이야, 축.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빨리 봐. 이 전기자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이렇게 됐었지. 근데 전기자 전류가 흐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자석이 기울어지는 거야. 이거를 편자 작용이다. 그래서 편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기전력이 생긴다. 여기 생기는 기전력을 한번 해볼까? 자, 손 이렇게 했자 그랬지. 이건 뭐야? 이게 뭐지? F, B, I였었지. 뭐야? V, B이었었지. 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 B가 이렇게 가고 빨리 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전력이 생길 건지 한번 따져보면은 자, 이게 B. 이게 뭐야?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나머지 한 손가락이 기전력 방향이 되는 거다. 기전력 방향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왜 기전력이 생기는 거지? 이게 세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전력이 생겨. 여기서는 아까 세타가 안 만들어졌잖아. 이게 똑같은 0도 0도 맞아? 0도 0도니까 안 만들어졌지? 근데 여기는 기울어졌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러쉬를 이렇게 대면 스파크가 튄단 말이야. 아까는 스파크가 안 튀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만들어지면은 스파크가 튄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전기장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성축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 주셔야 돼.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야. 발전기 이쪽으로. 자, 편자 작용이 자, 먼저 자석을 기울어뜨린다. 그래서 그거를 편자다. 그래서 편자는 자, 중성축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이 편자는 전기적 중성축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발전기는 이게 회전 방향이지? 회전 방향으로. 항시 전동기는 뭐라 그랬어, 이때? 반대지. 자, 그래서 요약집에도 여러분들이 편자 작용이 이해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되겠어요? 편자, 자석을 기울어뜨립니다. 기울어뜨립니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서 왜 이 기전력이 생기는지 한번 볼래? 자, 해봐. 손가락 들어봐. 요거 이렇게 했지. 이게 뭐야? B. B? 요거는 뭐야? V지? 나머지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런 기전력 생겨? 요거 빨리 이해를 해봐. 이렇게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지금 운동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이쪽 이렇게. 응? 이쪽으로 운동 방향이. 그러니까 이 운동 이게 V지? B는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기전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 기전력 때문에 뭐가 흘러요? 바로 전기장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가 자석을 만드는 거야. 그 자석이 계좌 자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야. 이게 전기자 반작용. 반작용. 리액션. 반작용. 작용, 반작용. 오케이? 이 전류가 흘러서 자석 만들어. 알겠지? 그래서 이 자석이 계좌가 만드는 자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자석을 기울어뜨리는 영향을 주는 거다. 자, 자석을 기울어뜨리는 영향을 주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자석 상황에서는 자, 어떻게 될까, 이제. 자, 이게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지? 여기는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져. 자, 이런 기전력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손 들어봐. 들어갔지? 나왔지?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들어갔지? 나왔지? 그러면은, 얘가 만드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지? 그런데 얘하고 얘는 이 방향이지. 그지? 해봐. 자, 손 들어봐. 기전력 만들어졌어. 돌려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뭐야? 전류 방향이 이게 자석이라 그랬지? 이 노란색 만들어져.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바로 서로 반대되잖아. 이거를. 감자작용이다. 자석을 줄인다는 거야. 자석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 계좌자석을 감소시킨다는 거야. 응? 계좌자석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요거를 줄이니까 요게 줄지. 그래서 기전력이 감소가 되고 전동기에서는 뭐가 줄까? 전동기는 이 자석이 줄으니까 토크가 주는 거야. 정리되겠어?
이게 시험 문제야. 이거 외울 수 있어. 자, 전기자 반작용은 무슨 작용? 편자와 감자가 있다. 자, 편자는 자석을 기울어뜨리니까 새로운 중성층이 만들어져서 이 새로운 중성층은 발전기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야. 전동기는 이쪽으로 만들어져.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뭐가 만들어지니? 계좌 자속을 줄여주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속을 줄인다. 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외워. 자, 요약집에도 다 넣어드렸어. 요약집 갖고 다니고 있지?